사실은 이제 너무 부지런함이라기보다는 예. 부족한 휴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 주부님이 굉장히 하루 종일 바쁘시잖아요. 이것저것 예. 일을 하시고 휴식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. 그래서 간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지만 예. 충분한 휴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간은 사실 우리 몸에 이제 그 에너지원입니다.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를 같이 이렇게 담당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활력도 떨어지고 힘들어 하시잖아요. 예. 거기다가 덧붙여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사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시는 분도 많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